자,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홈에서 자, 민트에 들어왔었죠. 민트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민트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마이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마이 폴더 속에도 보면 마이 파일이라는 게 또 있죠.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파일들은 서로 다른 파일이에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홈에서 ls 하면은 여기 마이 파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rm 해서 마이 파일을 지웁니다. 그러면은 자 rem이 아니라 rm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 파일을 지우는데, 근데 마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마이 폴더 속에도 이 마이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 마이 내 공간은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내 공간이니까 내 공간에 있는 마이 파일 이 녀석과 여기 마이 폴더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이 파일과 이것이 다 같이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만 사라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이 폴더 속에 있는 것은 어떨까요? 아,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왜냐니까 리눅스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저번에 우리가 했었죠. 워킹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명령을 주잖아요. 그 명령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그 디렉토리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디렉토리.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현재 여기서 마이 폴더 속에 있는 그 마이 파일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rm 하고 지금 현재 위치 점 하나. 그런 다음에 마이 폴더라고 하는 디렉토리. 거기에 있는 마이 파일을 지워라.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마이 파일 없어졌죠. 마이 파일 2만 남아 있죠. 마찬가지 마이 파일 2도 지우고 싶다. 그러면 2 해서 엔터 치면은 왼쪽을 보세요. 사라졌죠. 그죠? 자,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 주거나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은 절대 경로로 하거나 상대 경로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경로를 패스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는 내가 지금 있는 곳, 지금 내가 어디 있죠? PWD, Present Working Directory를 두드려 보면은 난 지금 홈 디렉토리 내에 민트 디렉토리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민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만 대상, 민트 디렉토리라고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파일들과 디렉토리 폴더들만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나는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나의 유저 디렉토리, 민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 이 공간 안에 뭐 다큐멘트 아니거나 뭐 그 안에 또 아니거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공간만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이걸 좀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워킹 디렉토리. 이거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유저는 항상 어느 하나의 반드시 딱 하나만의 디렉토리 내에 있어요. 내에 위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의 명령은 그 유저가 위치한 디렉토리 내의 직접적인 폴더 디렉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디렉토리와 폴더는 같은 의미입니다. 폴더와 파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경우에 내가 여기서 rm 어떤 마이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지우라고 할 때 여기 직접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폴드죠. 눈에 보이는 폴드와 눈에 보이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 이 마이 폴드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죠. 그죠? 한 단계 벗어난 것들은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명령이 전달되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명령, 커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맨드가 적용되는 범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커맨드가 적용되는 범위를 이제 우리가 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적용된 범위, 이것을 스코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코딩도 여러분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앱 인벤트를 공부하고 있죠. 앱 인벤트를 하면서도 이 커맨드가 적용되는 범위, 변수의 범위, 스코프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점점 공부하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내년부터 초등 과정이 끝나고 중등 과정 1년 차가 시작될 때 이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리눅스의 파일 구조, 디렉토리 구조. 거기에 우리가 리눅스의 명령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그걸 이해하면은 그 코딩의 어떤 변수 개념 혹은 스코프 개념을 바로 나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만든단 말이에요. 타치에서 마이 파일 뭐 쓰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민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아니죠, 그죠? 홈 디렉토리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일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 만들어집니까? 바로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죠? 마이파일3. 엔터를 안 쳤네요. 여기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지죠. 마이폴드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데스크탑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워킹 디렉토리인 여기에서만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령을 전달하고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령 커맨드를 적용할 때는 이 범위, 커맨드가 적용되는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